시작한 것 같아요. 예. 비가 좀 내리거든요. 예. 우선. 감사합니다. 비가 좀 와서. 기술과 힘이 같이 겸비를 해야죠. 요거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신 부분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시도는 안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제작진의 부탁에 우선 손잡이를 힘껏 움켜 쥐어 보는데요. 어, 밑에가. 오! 어, 밑에가. 오! 밑에가 찌그러져, 밑에가. 위로 해야 돼. 깔끔한 마무리까지. 아, 제. 오! 제작진, 그만, 그만. 팔 씨름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웬만해서 누구를 붙여놔도 안 칠 자신이 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보러 왔네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화이팅. 네. 김보균 도전자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를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대학 입시학원.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한창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저분이 오늘의 도전자입니까? 팔 씨름 잘하신다고 해서 네 저희가 찾아왔는데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12년도 그립보드 고등부 전국 챔피언이고 현재 MLA 최연소 프로 선수로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20살입니다. 네? 20살입니다. 진짜요? 예. 최연소 도전자 황지민 씨 반가워요. 저는 우승할 거라고 봐요. 한번 해보셨어요 팔씨름? 제가 질까 봐 참아. 사제지간의 대결입니다. 네. 두 손가락. 두 손가락? 또 여학생이 두 손가락으로 해보라는데. 예, 예, 두 손가락. 가능해요? 아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나는 뭐가 되지? 덩치부터 확연히 차이 나는 두 사람. 그래도 남자 대 남자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쳐 보이는데요. 선생님 질세라 끝까지 힘 팍팍 줘보지만 제자에게 금세 꺾이고 맙니다. 아이고 튼실하다 튼실해. 뽀빠이도 울고 갈 팔뚝 자랑합니다. 두 명이면 내 손인 거죠? 그렇죠 내 손. 성인 두 사람과의 팔씨름 대결. 지민씨 괜찮겠어요? 시작! 으아! 귀까지 빨개지며 최선을 다해보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아이고 지리시겠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두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진짜 짐승아. 황지민 화이팅! 드디어 최강 저전 결전의 날이 오고 한자리에 모인 8명의 팔씨름 고수들. 힘의 최강자를 겨루는 날이니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될 듯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아, 제가 보기보다도 되게 소심해가지고요. 지금 심장 돌려 죽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방송도 처음이고. 넘어가지 않고 넘기는 거 생각하고. 네. 예. 한 분 한 분 내공이 느껴지셔가지고 코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멋진 경기 보여드리는 것만이 뭐 작전이라면 그 작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 세계 팔씨름 연맹 그 공식 룰을 적용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리 포인트 룰이라고 해서 팔꿈치가 정확히 엘보 패드에 닿아 있어야 되고요. 반대쪽 팔이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이라도 지면에 반드시 닿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생활의 달인 공식 팔씨름 왕 홍지승 달인. 참가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체중도 많이 빠졌고 지금 손목 부상도 있기 때문에 팔씨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네. 시합을 한다는 거 듣고 일단 응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8강전 조추첨이 있겠습니다. 월드컵 조추첨을 방불케 하는 이 열기. 각자 공을 뽑아 상대를 결정해 팔씨름 대결 후에 승자가 다음 단계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시스템. 1차전 대결 상대는 박관우 대 조광청, 박승렬 달인 대 황지민, 김보현 대 오동표, 김경호 대 이형진. 과연 준결승에 올라갈 사람은? 박관우 대 조광청 첫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 팔씨름 최강전 가장 힘센 사나이는 누가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린 이 순간 두 사람이 손을 맞대며 만났습니다. 예, 레디 고! 과연 승자는? 박관우 씨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단 2초 만에 결정난 승패.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이 안 됐어요. 네? 기술이 안 됐어요. 기술? 모르겠어요. 두 번째 백성열 대 황지민. 어느 경기보다 불꽃 튀는 대결. 좀 더 이쪽으로. 예. 레디 고! 악력의 달인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 황지민 씨가 그 영광을 이어갈 것인가. 기대되는 순간.
승패를 가르는 심판의 외침소리. 아... 아...